자, 우리 전국의 고2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물리 김성재 선생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은요, 올해에 끝내십시오. 네. 자, 생기초 수능 물리학 1. 자, 이 강좌에 관해서 이제 개강 준비가 됐는데요. 여러분, 이 강좌에 관해서 설명과 함께 왜 이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선생님의 기존 커리큘럼에서 생기초 생초보를 위한 물리학 1이 있었습니다. 생생물리학 1 이렇게 이제 일명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강좌와 이 강좌의 차이점 뭐냐? 자, 일단 수능을 준비하신 분들, 수능 선택으로 물리학 1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바로 이 커리큘럼의 시작을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이 교과서, 그러니까 2015 개정판이라고 그러죠. 현재 고2 수험생들이 처음 시작되는 교과서이면서 첫 수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항상 이 교과서 바뀔 때 3, 4년 동안에는요, 아주 대혼동이 비롯된답니다. 왜냐하면, 아니, 3, 4년 뿐이 아니라 한 5, 6년까지 그래요. 이제 지금 현재의 교과서도 최근에 들어서 자리를 잡았어요.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 왜냐하면 교과서가 바뀌면 그 바뀐 교과서의 컨셉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저 그 이전의 교과 내용과 그 이전 교과의 컨셉으로 그대로 쫓아가다 보면 결국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 잘 보시기 바라고, 우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생물리학1은 초딩생도 가능하도록 준비된 강좌예요. 알겠죠? 이거는 초딩생도 가능할 정도로. 하지만 이 부분은 자, I am 중졸. 그래서 좀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이제 수능을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됐는데, 자, 커리큘럼이 자, 이렇게 생생 물리학 1이 있고, 그리고 스페셜 물리학 1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서브 버전이라 붙였더니 메인 버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서브 버전이라 제가 붙인 이유는 서브 버전이라는 것이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전복되었다. 즉, 교과서가 바뀌었으니 이런 교과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야 라고 그 교과의 학습 매뉴얼에 충실해서 거기에 스탠다드하게 꾸며진 그런 강좌와 교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신 만점 시리즈란 강좌가 따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학교에서 준비가 될 때는 교과 내적이건 교과 외적이건 또 학교별로 교과서 다르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관한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 학교 특성에 맞춰서 내신 특성화 수업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물리학원이 아니더라도 물리학 2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도 학교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 돌출 내용까지 포함해서 내신 만점을 위해서 시리즈별, 즉 단원별로 구성한 강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전에 볼 수 있는 직전에 보는 직전 모의고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직보직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런 커리큘럼과 함께 수능 커리큘럼 따로 필요하냐?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교과서에 대해서 혼동이 심합니다. 자, 그래서 내신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고1을 시작한다거나 고2를 시작하실 때, 그때 바로 이렇게 커리를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학년 후반부로 가면서 또 중반부 이후부터 나는 어느 과목을 선택할 것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되죠. 생기초 수능 물리학, 즉 수능을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가겠다는 것인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 물론 이 생기초 수능 물리학 1 이후에 이제 개강되는 강좌는 42021, 그렇죠, 본격적인 강좌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 1, 물리학 2, 자, 스페셜 골드, 자, 이 버전은 아마 이제 선배들이 뭐 거의 이제 물리에서의 그런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한 그런 강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이고, 자, 그런데 말씀드리면 이거죠. 왜 수능생 물리학원이 필요한가? 여러분들, 현명한 수험생이 돼야 돼요. 예전에, 그러니까 올해 끝나는 이 교과서 같은 경우는 교과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천재와 교학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교과서는. 그런데 이 새로운 신교과서는요, 무려 8종류입니다. 천재교육, YBM, 금성, 동아, 미래엔, 비상, 지학사, 이렇게 8종류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교과 내용의 있고 없고의 차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차이도 있고요. 거기에 또 학교에서 진행되는 내신의 교과 내용과 함께 또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한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능이란, 이 수능은 국가고시입니다. 수능이란 커다란 목표량에서 가야 될 터인데,
여기서 우리가 비효율적인 그런 시간 낭비가 많이 비롯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굴절법칙 하나의 테마만, 주제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굴절법칙, 스냅법칙 같은 말이랍니다. 자, 이것이 8종의 교과서에 있다 보니까 이 교과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어떤 점이냐면, 뭐 빛의 굴절 같은 경우에 매질 1이 있고 매질 2가 있습니다. 물론 투명해야 되겠죠. 이때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와서 일부 반사 일부 꺾이는데 이걸 이제 굴절을 한답니다. 이건 이제 반사법칙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말이다, 여기서 이 세 종의 교과서에는 공식이 없어요. 이 세 종의 교과서는 이렇게 굴절되는 상황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또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크다 작다 이거 되니 안 되니 이런 물리적인 본질로서 준비하는 그런 교과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교과서 금성, 뭐 동화, 미래엔 한번 불러서 다 불러야 되죠. 비상치약서 이런 교과서에는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N1T 사인아분의 사인아의 람다 2 람다 1 V2 분의 1 이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이런 공식이 있고 이런 교과서는 공식이 없고 학교에 따라서 채택되는 교과가 다르겠죠. 또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이 정도를 해야 돼 라고 이것을 이제 이 교과서 하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말씀하시는 그런 학교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과연 국가고시라고 하는 수능에서는 꼭 이 공시에서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사인 30도가 어떻고 람다 1이 뭐 얼마고 이런 정량적인 계산을 과연 수능에서 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 교과서로만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최소의 공통되는 범위에서 수능 출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과서는 없는데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가야 될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이런 것도 해야 돼, 저런 것도 해야 돼, 이쪽 교과서 있으니까, 저쪽 교과서 있으니까 범위는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부할 상황에서 혼돈이 시작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수능을 준비해 나가야 한답니다. 뭐 얘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저 혼자 생각하는 거지만, 아니 그럼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네, 할 말 없습니다. 아, 나온다 해도 어떡할 거예요.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아주 큰 이슈가 될, 논란이 될 부분이죠. 여기는 없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현재의 교과서에서도, 두 종의 교과서가 있지만 현재는 현재의 교과서도 그대로 구현됐었어요. 그래서 한 3년, 4년, 5년 동안 정말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정말 제가 항변을 했었는데 결국 요즘은요, 이제 믿어요. 왜? 이미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사설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뭐 시중 문제집이라든가 처음에 무분별하게 시작됩니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심화라는 이름으로 나와있지 않은 내용까지 진행을 해나가면서, 하지만 결코 심화라는 것은 교과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교과 내에서의 심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 이정표를 잡고 나아갈 방향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기초 수능 물리학 1이 그래서 개강이 되는 것이고, 제가 좀 바람은 만약에 수능을 물리학을 준비했다 싶으면 여기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학교에서 진행이 되신 학교 내신을 준비했던 분들 이렇게 커리를 많이 탔을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좋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커리를 타신 분들 바로 이제 수능을 준비하겠다 그러면 자, 아주 가볍게, 그렇다고 해서 가볍다고 해서 적당히 하는 강의는 절대 아니랍니다. 본질을 정확하게 뚫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강좌에서는 이것이 왜 정량 계산이 중요한 핵심이 아니고 그 이전에 본질적인 부분이 왜 중요한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쭉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기반이 잘 잡혀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스페셜 골드 물리학 1과 또 물리학 2도 진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디 현명하게 우리가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제가 OT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수업 활용편에 대해서 자 하나의 영상을 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 물리학 1 준비하신 분들 끝까지 파이팅 하시 바라고, 정확하게 알 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파이팅!